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5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6획에 해당하는 부수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쪽이라는 의미의 서부가 되겠는데요. 서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서쪽을 나타내는 서자, 중요하다라는 얘기의 요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한자는 서자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쪽 방향, 이런 의미를 가진 서자가 되겠습니다. 서쪽이라는 의미의 서자가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서쪽이라는 의미의 서자가 되겠고요. 이게 삐쳐 올리는 겁니다. 요 끝머리를.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지는 쪽을 얘기하는 거죠. 해가 뜨는 쪽을 동쪽이라고 하고, 동쪽의 반대쪽, 해가 지는 쪽을 서쪽이라고 하는 거죠. 서양이라고 하는 것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및 유럽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통상 이제 경도를 서경을 쓰는 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유럽, 남북아메리카를 포함한 지역으로 호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게 서유럽이라는 말이죠. 이게 구라는 말이 구라파해서 유럽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서유럽이라는 말인데,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서구는 서유럽이라는 말로 쓰지를 않고 서양이라는 말로 씁니다. 같은 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유럽은 서구라고 안 하고 그냥 서유럽이라고 씁니다. 서방 하면 서방 세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서방 세계는 원래는 이게 서양을 얘기하는 거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서양이라는 의미로 쓰는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서부라고 하는 것은 서쪽 지역이라는 뜻이죠.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서쪽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 서부라는 말을 서쪽 지역이라는 말로도 물론 쓰지만 또 미국의 서쪽 지역,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라든지 워싱턴주라든지 이런 그 서쪽 지역이라는 말을 서부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서부 개척사 그러면은 이제 실제 그 아일랜드를 비롯해서 유럽에서 간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보스톤이라든지 뉴욕 쪽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점차 서쪽 방향으로 땅을 넓혀가죠. 이제 그 땅을 넓혀가는 기록을 우리가 서부 개척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서부 활극이라고 하면 미국의 무협지인 셈이죠. 서기라고 하는 것은 서력의 기원을 뜻합니다. 서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 쓰는 달력이란 뜻이고, 기원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서력 기원을 0년, 제로년이라고 볼 때,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해가 2023년이죠. 이게 지금 서기 2023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후 2023년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대문, 그러면 서울에서
이렇게 서울 성이 있을 때 한양성이죠. 북대문,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할때이 서대문입니다. 그래서 인, 의, 예, 지 그리고 가운데가 신이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해서 흥인지문, 돈의문 해서 이 서대문은 돈의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숭례문. 근데 이제 북대문은 지자를 쓰지 않고 숙정문이라고 썼죠. 그리고 정중앙은 보신각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물론 색깔로도 표시를 하죠. 동쪽은 푸른색, 서쪽은 하얀색, 남쪽은 붉은색, 북쪽은 검정색, 가운데는 황금색이죠. 노란색. 이런 식으로 색깔로도 표시를 하죠. 동분서주 할때이 분자가 이게 달리다는 뜻입니다. 이 주자도 달리다는 뜻이죠. 동쪽으로 달려가고 서쪽으로 달려가고 왔다 갔다 달려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죠. 아주 바쁜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동문서답은 동쪽 방향으로 물었더니 서쪽 방향으로 답하다라는 뜻으로 엉뚱한 답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동문서답은 이제 문맥을 보셔야 돼요. 무식해서 동문서답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러 동문서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서해라고 하는 것은 서쪽에 있는 바다란 뜻이죠. 우리나라의 서쪽에 있는 바다는 평안, 황해, 인천, 경기죠. 충청, 전라 지역의 서쪽 바다를 얘기합니다. 이제 황해라고도 얘기를 하죠. 실제 그 차이나시, 즉 중국해로 볼 때는 북쪽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해라고 하면 단순히 서쪽에 있는 바다라는 의미도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서해가 고유명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동해라고 하는 말을 고유명사로 쓰는 것하고 같은 거죠. 두 번째 한자는 유자가 되겠는데요. 오직 딱 그것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로지라는 의미를 갖는 유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회계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오직 딱 하나라는 의미의 유자가 되겠습니다. 유일하다. 오로지 딱 하나만 있다라는 뜻입니다. 유일무이. 딱 하나만 있어서 두 개도 없다.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가 물질적인 또는 경제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철학사조입니다. 근데 이 철학사조가 나중에 정치철학으로 변하면서 이제 현대의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 사조가 되었죠.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헤겔의 변증법을 거꾸로 해석을, 정반대로 해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물질 그러니까 이 3단론법이라는 거죠. 정반합이라고 하는 이 3단론법에 의해서 세상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헤겔의 절대정신이 발현하는 기제인데 이것을
물질적인 측면이 발전을 하다 보면 이런 양적인 발전이 축적이 돼서 나중에는 질적인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세상이 변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론 틀을 제공하는 것이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거고요.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변증법적 유물론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다 보면 이 역사가 가진 자에 대한 일반 서민의 혁명에 의해서 이 세상이 평등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이 유물론은 유심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거죠. 이제 그 외관상으로 볼 때는 유심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관념론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본 축은 정신 세계고 그 정신이 발전함으로써 세계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철학사조를 얘기하는 거죠. 유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대 19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이제 흥행하던 건데 이 세상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미적인 것이다. 아름다움이다. 라는 것으로 아름다움을 이 세상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로 삼은 철학사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유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것이 그것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은 유일하게 어떤 특징을 갖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왜 유독 너만 찬송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쓸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찬성하는데 유독 너만 찬성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유독이라는 말을 쓴다.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독과 유아독존은 사실상 이제 의미가 상통하죠. 근데 이 유아독존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났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그러한 형세를 얘기하는 거죠.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 또는 유대교의 기본입니다. 물론 이슬람교도 이 유일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은 오로지 한 분뿐이다. 유대교의 유일신과 기독교의 유일신은 같은 신을 얘기하죠. 이슬람교의 유일신은 좀 색깔이 좀 다르게 이제 변형이 돼 버렸지만 이제 이런 유일신관을 정치 철학으로 전면 개조한 것이 현재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고 볼수 있고요. 김일성 패밀리의 유일한 김일성 패밀리가 유일한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제 주체 사상의 뼈대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제 자가 되겠는데요.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이 자체가 제자예요. 이 위에 있는 이 제자 밑에 옷이라고 하는 의자를 받쳐 쓰면서 만들다라는 의미의 제자가 구성된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에 삐쳐 올립니다. 이렇게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해서 총
14회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 인쇄할 때는 이게 두 획으로 쓰지만 손으로 쓸 때는 한 획으로 쓰니까요.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들다 라는 의미의 제 자가 되겠습니다. 만들다 또는 생산한 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작하다 라고 하면 한국말로 만들다 라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제작이라고 합니다. 제조는 제작과 같은 말이긴 한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제작은 뚝딱뚝딱 뭔가를 만들다 라는 의미인데 제조는 통상 공장에서 생산 시설을 통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제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조를 반드시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통상 아무 소리 없이 제조하다 그러면은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었다라는 뜻으로 쓴다. 그래서 제조업 그러면은 2차 산업에서 공장 시설을 통해서 공장의 생산 시설을 통해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산업을 제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품 그러면은 실제 이게 이제 판매용 상품이거든요. 제품이라는 것이. 그런데 상품은 3차 산업 입장에서 붙인 이름이고 제품은 2차 산업 입장에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어진 팔려고 만들어진 물건을 제품이라고 한다. 외제는 외산하고 같은 말입니다. 외국산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제조된 제품이다. 박제는 특히 동물, 뭐 물론 식물도 박제를 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동물을 잡아서 내장을 제거하고 썩지 않게 처리한 다음에 겉모양이 실제 살아있을 때의 동물하고 똑같은 상태로 표본을 만드는 것을 박제라고 합니다. 제본이라고 하는 것은 인쇄된 낱장 종이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책으로 만드는 것을 제본이라고 합니다. 복제라고 하는 것은 원본과 똑같은 조건으로 사본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수제화라고 하면 손으로 만드는 걸 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제 버거 그러면은 손으로 직접 공장을 거치지 않고 손으로 직접 햄버거를 만들었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화는 구두를 뜻합니다. 그래서 수제화 그러면은 손으로 만든 구두다. 공장에서 찍어낸 구두가 아니고 손으로 만든 구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정제하다라고 하면 식품 원료에서 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또 보기에 예쁘고 먹기에 편한 상태로 바꾸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탕수수 원액에서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또 색깔도 갈색, 진한 갈색이죠. 그 진한 갈색을 제거해서 흰색으로 바꾸는. 그래서 이제 흰색 설탕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제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